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위해서 경제용어 해설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경제용어 오늘은 보험 관련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요즘에 하도 뭐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어렸을 땐 딱 두 개죠. 생명보험, 교육보험. 그럼 뭐 누가 봐도 알잖아요. 생명보험, 생명에 관련된 거로구나. 교육보험, 학교 교육비 나오는 건가 보다. 아, 이렇게 쉬웠는데 우선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일정한 계약에 따라서 미래, 생길 재해나 사고, 이런 그리고 손해, 사망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계약해 놓는 걸 보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방송한 지 12년 됐는데요. 13년 되나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부터 버시는 돈의 약 15% 이내에서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꼭 걸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나이가 뭐 90세 이상 살게 되고요. 평생 직장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뚜벅뚜벅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반드시 사회에서 프라이빗 섹터, 개인 섹터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아마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래서 보험이 선진국 가면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연금보험이라는 거 요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이죠. 제가 볼 땐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이 있을 때 나중에 65세 이상 되면 월 또는 1년에 얼마씩 여러분들한테 보험회사에서 또박또박 주는 거, 국민연금을 연상하시고 그걸 보험회사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사하게 그걸 연금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보험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충분히 모든 걸 커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기회되고 또 상황이 되실 때 반드시 본인의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몇 가지를 취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보험이 될 테니까 젊었을 때부터 싸게 미래를 해징해 놓는 자세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게 연금보험이다 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시죠? 이거 생명보험 중에 사망보험에 속하는 보험이죠. 이거는 정기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을 이제 한정하지 않고요. 전생애, 그래서 종신이란 말이 붙었죠. 전생애를 보험기간으로 보통 가지고 있어서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기회가 늘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종신보험을 기본적인 거 하나 정도는 다 들고 있는 시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본인은 괜찮은데 떠난 다음에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하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많이 들고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당장 보험료 나가면 아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동차 보험도 한번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보험은 절대로 무시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 하는 좀 묘한 이름의 보험이 있습니다. 변액이라는 건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보험회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 운영 실적에 따라서 계약자들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주는 보험입니다. 아, 요거는 후진국에 없지요. 사실은 요 보험은요, 외국 보험회사가 한국에 들어오고 이게 개방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들 사이에 다가온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전문가들 집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들 선진국은 150년, 200년 된 회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전 자산을 그렇게 돌리는 충분한 스킬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변액보험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액보험도 원금이 보장되는 게 있고 좀 더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는 게 있으니까 자세한 건 보험의 파이낸셜 컨설턴트들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젊었을 때부터 받는 봉급의 적어도 10%, 15%는
반드시 종신보험,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어떤 형태로든지 중장기적인 투자로 자기를 보호하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